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입니다. 정말 일본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당장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또네 번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바누아투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정말 일본이 큰일 났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2월 13일 오늘 바누아투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은 1시 반입니다.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이 바누아투 지역에서 이건 UTC 시간이고요. 실제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 2월 13일 새벽 4시 51분 29초가 됩니다. 4시 51분 29초.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네, 이 바누아투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누아투 지역은 여기 호주와 뉴질랜드 한요 정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2월 13일 날이 바누아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정말로 곧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껴진다고 얘기하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상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실제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 브레고리에서 계속 연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6.7이 발생했었죠. 최근에요. 뉴질랜드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누아투 오늘 지진 발생했죠. 그 다음에 바누아투 라인에서 여기 그 로열티 제도에서 7.7이 발생을 했죠. 이틀 전에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는 환태평양 조산대 브리고리 라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7.0의 지진이 최근 발생을 했죠. 대만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일본이 정말 침몰한다 그래도 이건 정말 과언이 아니고 그럴 상황까지 심각합니다. 지금 바누아투 라인에서 7.7의 강진이 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13일 현재에도 여진이 강력한 여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계속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내진 설계가 우선은 섬나라면서 물론 내진 설계가 재편만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만 정말 조심하시는, 물론 일본도 없지만 대만은 더군다나 춘절이기 때문에 지금 다 모여 계시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가족끼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지진 나면은 심각합니다. 오늘 현재 1시 반까지 상황을 보면은요, 2월 13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4.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러시아에서 4.2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반다에서 4.6이, 반다해는 이그 호주와 파피아뉴기니 인도네시아 사이 요 정도에는 반다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다시라고 요쪽에 있습니다. 호주와 파피아뉴기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로열티 제도 요 5점이 또 지진이 발생했어요. 여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7.7이 있었지 2월 10일 날이 저기 바누아투 라인에서요. 심각합니다. 이 로열티 제도는 한 저기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한아 저기 한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5점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여기 있습니다. 호주 위쪽에 있죠. 파푸아뉴기니. 그다음에 바누아투 지역에서 오늘 이또 바누아투 요 바누아투 지역에서 4.6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지키스탄에서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타지키스탄 오늘 러시아하고 타지키스탄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요. 1시 반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 으러스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 이거 카자흐스탄 있죠.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 있죠. 인도 여기 있습니다.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차이나 옆에 여기서 지진이 발생된 겁니다. 키르기스탄 여기 있죠. 여기는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있죠.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투얼치, 터키 여기 있죠. 그다음에 우크란, 우크라이나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벨라루스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여기 있습니다. 민스크, 벨라루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한 요 며칠간은 정말 일본과 대만을 굉장히 지금 봐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